어디 겹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. 오늘은 어떤 걸까요? 근데 아니. 음식 관련된 건 맞아요. 비룡 비룡? 네.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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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 주먹밥. 안 나와요. 아 이거 화면 안 나와요. 진짜 배. 얘네도 우리 만드는 거창해, 호불하지 않아요. 그래서 약간 공부하다는 느낌이 나다를 할 건데 그 전에 그런 요리 하시나요? 못하는 요리 저거 저 못하는 요리가 없어요. 진짜로? 웬만한 건 다 잘해요. 진짜로요? 네. 시집만 가면 딱 자세히 물어보지 마세요. 왜요? 대답하고 싶다. 촬영하는데 자세히 물어보지 마요. 말 걸지 마. 못하는 척 하기 힘들어요. 진짜로? 못하는 척 하기 힘들어요. 그래요? 저 그래? 집에서 베이킹 거예요. 오~ 쉽게 과자. 먹나요? 근데 중요한 건 남들 주지 않고 자기가 먹으니까 피해는 안 줘요. 아니 증거 먹다 증거 주고 싶은데 다들 안 받겠다고 해요. 그러니까 진짜 자기 스스로 저는 그냥 한식하고 그냥 딱 잘하는 줄만 있어요. 근데 내가 먹어서 좋아하는 것만 잘해. 저 김치볶음 막 진짜 잘. 김치볶음 막 호소인이다. 김치볶음 너만의 팁이 있어? 나만의 팁이 있지. 뭔데? 간장을 졸이다가 설탕을 넣어서 그걸로 이제 좀 더 졸여가지고 소스를 내고 간장을 만들고 저는 설탕을 절대 간장이만 넣고 따로 설탕 안 넣고 그냥 물엿을 넣어서 밥을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서 뒤집으면 밥이 안 떨어져. 각자 김치볶음밥의 팁. 나는 무조건 햇밥 넣어. 차가운 밥. 더 김치볶음밥을 햇밥 그냥 까서 그냥 생채로 그 꼬슬꼬슬 막 돼. 난 고수랑 같이 싫어. 못 먹겠다. 나는 쫀득쫀득하게 먹고 싶어. 볶음밥 안 좋아해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안 좋아하더라도 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코끼리는? 아 코끼리는 없지. 맛있어. 언니 알고 있어? 나는 나만의 팁? 나는 우리 엄마 좋지. 먹어본 적 있어요? 나 이거 처음 봤는데. 나도. 약간 저
전분 넣어가지고 그 하는 거 있지 않냐? 해물탕은 알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나는 그래서 여기 움직였던 거구나.
섰어. 아, 섰어. 근데 친한 거 비룡이 그걸 탔거든요. 맞아 맞아 맞아. 머리에 올라탔잖아. 오케이, 내가 그러니까 머리 빼놓고 보면 되는 거잖아. 그쵸? 오케이. 나 이제 알았어. 머리 빼놓고 본다. 반은 과학도 있지. 아, 어느 과학은 그럼 과학이 과학을 했을 건? 오케이, 알겠어요. 지시롱은요 허드레인 마시! 그 누구도 아니야. 바로 내가 만든 그 만두! 저 만두요? 왜 씨 만두냐? 내가 저러고 싶다. 호랑물이야. A few moments later. 고기 소리 어떻게 나? 걔는 다 찍죠. 아 예전에 그 슈 만두 게임 빨리 생각해봐요. 슈 고양 만두 게임 뭔지 알죠? 슈 고양 만두, 고양이 왕 만두. 그거 빨리 생각해봐. 뭐 들어갔는지. 아 고양 만두 게임 몰라? 네이버 주니어 게임에서 나 우리의 맞아요. 그래서 그 약간 특별한 거 아니에요? 궁금하긴 하다. 다음 보여주세요.